드디어 만났습니다. 정체가 드러난다. 이거 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 됐다. 원래 키 가지 마시오. 여기선 모든 게 자유롭답니다. 근데 통발에 이렇게 미끼를 안 넣고 던져도 되는 거예요? 눈먼 고기가 들어가 그쵸? 욕심만 내지 않으면. 어, 노래면 나. 오, 진짜 이거. 야, 눈먼 고기다. 눈먼 고기 하나 있다. 얻는 것도 많답니다. 어디냐고요? 추도 한 바퀴 걸어볼까요? 전라남도 여수로 갑니다. 아주 작은 섬이라 해 미꾸라지 추자를 써 이름 붙은 곳 추도입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 추도는 마치 시루떡을 켜켜이 쌓아놓은 듯한 거대한 퇴적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몇 가구 살지 않는 작은 마을. 그마저도 사람의 온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섬엔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걸까 하던 그때. 안녕하세요. 예. 아, 이 섬에 사시는 분이세요? 예.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물 길려고 해요. 물이요? 예, 먹는 물이요. 이곳에선 뭐 하나 쉬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섬에서 주민들은 공동 우물을 만들었고 100여 년 동안 이 우물은 마른 적이 없었답니다. 그전에는 11가구가 살았는데요. 우물이 우아래 두 개가 있어요. 아, 예. 네, 위에집 아랫집 나눠서 옛날을 갖다 식수용으로 사용했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또 있네요. 근데 바가지가 되게 특이해 보이는데요. 응? 바가지가. 바가지 옛날 그 군용 하이바이. 요즘 제품보다 좋을걸요. 필요한 건 대부분 자급자족해야 하는 섬 생활. 부족한 것도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70여 명이 살던 마을은 하나 둘 떠나고 이젠 한 가구 종렬씨만 남게 됐죠. 삐걱거리는 나무 문 사이 부엌이 자리하고 있네요. 오래된 풍경과 마주합니다. 이게 진짜 옛날 주방 선반인데. 예. 소박하고 정겨운 공간. 세간 하나하나 깔끔한 주인장 성격이 보입니다. 그렇게 65년을 지켜온 집이죠. 집을 엄청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 아버지 때부터 너무 깔끔하셔갖고 되게 이해가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그뿐일까요? 집을 에워싸고 있는 이 정교한 돌담은 또 어떻고요? 돌담이 진짜 와, 잘 싸셨다. 이게 사라오 태풍 때 무너져가지고 싼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한 64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한 번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 일은 넘어진 적이 없죠. 흙 한 줌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돌로만 쌓은 담장은 추도의 상징. 큰 돌과 작은 돌, 평평한 돌과 둥근 돌이 어찌나 잘 맞물려 있는지 주민들의 지혜와 솜씨가 엿보입니다. 그 돌 만지면 네? 만지면 이거 돌담 자체가 네.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훼손시키면 안 돼요. 저도 못 만듭니다.
집주인인데? 예, 보수도 하기 되게 힘들고요. 보수도 못합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라 돌 하나도 반출이 안 된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용궁 가고 있습니다. 용궁이요? 예. 용궁이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따라가다 이 길 끝에 서면 웅장한 자연과 마주합니다. 바다로 향해 가는 길, 양쪽에 기암 절벽이 호위하듯 서 있어 이곳을 용궁 가는 길이라 부른답니다. 여기서 용인자에 지나갔다는 용이요? 이 가운데 지나갔다고요? 예, 용도 이 풍광에 반해 머물렀던 건 아닐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견고해지는 게 어디 자연뿐일까요? 종렬 씨 마음도 그랬답니다. 불현듯 이곳이 생각나 자리 잡았다죠. 제가 원래 여기 태어나서 여기 초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이제 사업하다가 2020년도 저 이제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3년 되셨네요. 예. 특별하게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로 혹시? 뭐 특별한 것보다 뭐 건강 관리도 하고 고향이 좋아서 지금 뭐 찾아왔어요. 오랜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택한 자발적 고립.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 자연 덕분일 겁니다. 종렬 씨, 무얼 하시려는 건가요? 어째 장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기산에 그 나물 캐러 갑니다. 나물이요? 예. 나물 캐는데 지금 뭐 챙기신 거예요? 망치하고 빠르 뭐 호미, 칼. 나물 캐는데 뭐 되지 않는가? 가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본격적인 섬 생활 3년 차. 곳곳을 누비고 다녔으니 이제 모르는 곳 찾기가 어렵다네요. 내 집 앞마당처럼 번하답니다. 도시에 살 땐 몰랐답니다. 나물 캐는 재미를요. 며칠 전부터 이게 눈에 아른거려서 잠 못 이룰 정도였다죠. 이거 야생 자연산 달래입니다. 달래? 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선물을 주니 말이죠. 마늘만 해도. 여기 향이 엄청 좋아요. 그냥 맡아도? 예. 향이 좋아요. 아마 삼삼보다 좋을 겁니다. 생굴 날 달래 진짜 생굴 처음 온 거예요. 원래 캐가지 마셔. 제가 또요? 여기를? 여기 카메라 있어요. 야, 향이 좋죠? 진짜. 저는 뭐 한 12시 먹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며 뛰놀던 뒷동산. 이젠 종렬 씨만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올 때마다 보물 찾기 하듯 살죠. 갯 방풍이 지천입니다. 몇 뿌리 캘 참인데요. 어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 뿌리가 엄청 깊이 들어가요. 반반 타고 들어갔어.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다더니 쇠 지뢰가 이렇게 쓰이네요. 역시 경험은 무시 못합니다. 정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오, 됐다. 세상에 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안 좋은 신문이 있어. 맞다. 아, 신문이 맞다. 죽인다. 와. 이야. 자연산 갯 방풍의 위험을 보여주네요. 이 둘레를 보면은 좀 연식이 됐어요. 이런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젠 또 어딜 가시나요? 산에 올랐으니 이번에는 바다 차례. 섬 한 바퀴만 쓱 돌아도 먹을 거리가 지천이랍니다. 초록초록한 건 뭐예요? 파래 이게. 파래? 네. 여기 파래김치 담가 먹잖아요. 아, 이걸로? 예. 뭐야? 며칠 동안 이 녀석들 못 만났답니다. 거둠이 지금 수온이 좀 높아졌나 많이 나왔네. 여기서는 흔하디 흔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법도 하지만 종영 씨에게는 귀한 섬. 며칠 안 보이면 얼마나 섭섭한지 모른답니다. 이것도 많이 하면 혼자 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끼 먹을 정도만 딱 해서 해 먹고 또 그 다음 날 또 와서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딱 필요한 만큼만. 여기 살며 배운 삶의 지혜라죠. 누군가에게는 매일 똑같은 삶 같지만 종렬 씨는 하루하루 다른 세상에서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답니다. 모든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루에 뭐 해갔다가 일정표 없이 네. 그 날씨 조건에 따라 하는 거죠. 날씨가 시키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살다 보니 불편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답니다. 이제 배꼽 시계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볼까요? 이건 끝이야. 그 말은. 제 말은 끓는 물에 넣었다가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끓였다가 안 넣었다가. 고향을 떠나고 긴 세월. 이 바다 내음이 오랫동안 그리웠답니다. 향수병 치유해준 고마운 음식 원 없이 만끽하는 중이랍니다. 양이 많은데요? 예? 양이? 다 싸갖고 와요. 나무. 싸갈까요? 까주지는 못해, 나는. 나 홀로 섬 생활 3년 차. 이제 웬만한 음식은 뚝딱입니다. 한 번 맛보면 두 번 놀란다는 종렬시표 달래장. 달래, 비말, 고동, 된장찌개. 한 끼를 먹어도 정성껏 소담스럽게 이름하여 종렬 씨 혼밥 지론이랍니다. 아, 맛있네요.
입맛 없을 때 이만한 게 또 없죠. 아삭아삭 톡 쏘는 달래에 쫀득한 해산물 더하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삼쪘든 이제 고동, 겨국순, 비말, 달래장에 산의 진미 여기 있네요. 너무 맛있게 드시네. 뭐라? 바다 향이 나네. 바다 향이 나요? 이야. 마음 뉘일 곳 찾았으니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제일 편한 게 금전 문제. 그게 저는 한 달 내내 걱정을 안 해요. 있든 없든 간에. 받은 받은 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안식처.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야, 올린다! 이게 울릉도 홍해 물회라는 것이다. 아, 눈이 어디 빼지, 여기 눈이! 엄마 힘내! 알았어. 파이팅!